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축구 보셨어요? 축구 저희 이겼다던데. 네, 오늘 마블이요. 오늘 요거 할 건데, 시간이 이게 진짜 빨리 끝나서 이것만 보여드리면은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면 제가 비 내일 때 시연했던 거두 가지 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제그 시연하는 팁에는 파츠를 엄청 붙였는데 제가 이거 급하게 만드느라고 여기에는 파츠가 없어요. 방법만 보시면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앤티크한 파츠 같은 거 같이 붙여서 손님들 시술하실 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분만 더 있다가 저 시작할게요.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요, B2R이요. 말씀드리면 절 아실랑가? 안녕하세요. 실장님 오셨네요. 오늘은 일단 요거 할 거예요. 아까 사진 올렸던 거랑 조금 다르죠? 아까 사진에는 파츠를 엄청 많이 올려놨는데, 요건 제가 그거는 본사에서 바로 박람회 끝나고 바로 다 가져가셔가지고, 제가 그거 사진만 찍고 요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이제 시작할게요. 저 이거 키젤, 너무 확대되어 있나? 램프 나온 거 보셨어요? 저희 키젤 램프 진짜 예쁜데. 이걸로 할 거예요. 초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은 요거대로 큐어 되고요. 그냥 손 이렇게 딱 넣으면은 자동으로 켜져가지고 초가 나와요. 몇초 구워지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 히트 모드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천천히 뜨거워져요. 막 손톱 얇으셔가지고 넣었을 때막 뜨거움 느끼시는 분들 이걸로 하시면 천천히 뜨거워져서 좀덜 뜨거워하시더라고요. 램프 진짜 예쁘죠? 또 자랑해야지. 진짜 천천히 뜨거워져요.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막 두껍게 오버레이 이거 하시고 하실 때 이걸로 로우 히트 버튼을 하시면 돼요. 히팅이 덜. 에헤? 데헤 그런가요? 안 해요? 보이시나? 보이세요? 엄지까지 옆에 다 큐어될 수 있게 짱짱하게. 이거 자랑하다 붓을 떨어뜨렸네. 제 손이요? 좀 더러운데 이거 이번에 신상 가을 칼라 나온 거 바른 거거든요. 요 밑에 글리터 깔린 것도 다 신상 가을 칼라로 했어요. 멀리서 봐야지 예쁜데. 몇 아트요? 48아트였나? 실장님 도와주세요. 몇 아트예요? 키젤 램프, 박스에 써져 있는데. 48. 아, 맞았어. 48와트래요. 4848와트 아니겠죠? 48와트. 네. 실장님 계셨어. 실장님 딴데 가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천천히 히팅 된다 그랬다가 지금 창피당했어요. 가시죠. 요에쌤 왔네. 담미쌤도 왔네. 네. 저 그럼 요거 시작해 볼게요. 램프 자랑하다가. 자, 여기에는 딱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들어가요.
니트 젤 5번, 그리고 요게 14번, 그리고 제가 애정하는 탄생석 4월. 요렇게 세 개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실장님 박람회 때 바쁘셔가지고 토요일 날 잠깐 오셨다가 또 가셨어요. 그럴 거면 못 보셨을지도 몰라요. 맞죠. 실장님 오자마자 담미쌤 찾았는데. 자, 요거 5번. 이제 할게요. 툭, 툭, 툭. 어떤 컬러를 더 많이 넣고 싶으신 거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14번 컬러로 또 툭툭툭. 저희 거 막 이렇게 섞여도 그냥 넣으셔도 되는 거 알죠? 붓 안 닦고. 이렇게 하시고, 탄생석 4월을 또 툭툭툭. 얘는 닦아야 돼. 닦았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 저희 맞아. 붓도 나왔어요. 저희 7종 키젤 브러쉬 나왔어요. 저는 지금 1번 브러쉬 사용할 거예요. 왜 안 닦는, 이 저희 니트 젤은, 아까 제가 14번 했죠. 5번. 다시 꺼내도, 전혀 묻어있지 않아요. 아니, 카메라를 보고 놀라니까 내가 섞여도 이 원래대로 발색이 나와서 변색되지 않아요. 자, 저 1번 되게 얇죠? 얘로 너무 새거라고 잠깐 한번 적실게요. 그리고 여기 아까 그냥 대충 이렇게 툭툭툭 올려놨던 거를 끌고 다니시면서 이걸로 이렇게 큐티클 라인이랑 옆에 사이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이 탄생석이 니트젤 밑으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조금 밑에서 반짝거리고 또 아닌 위에 있는 애들은 위에서 반짝거리고 살짝 단차가 있게 글리터들이 보여요. 만약에 그레이를 좋아하시면 그레이를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 핑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여성스러운 느낌이 좋으시면 핑크를 더 많이 올리시면 돼요. 자, 끝. 어? 저 리프팅 꼬무탑 전혀 안 일어나는데? 저희 손님들은 5주 가셔도 그대로 있으신데? 리프팅 없는데? 어? 되게 어두워 보이는 제 카메라가 뜨거워서 그런가? 꼬무탑 저는 리프팅 없어요. 저는 고객님들이 꼬무탑 한다고 혹시 막 광탑, 논탑 위에 바르신 거 아니에요? 논탑 위에 바르시면은 자, 요 상태에서 조금 반짝이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다가 이런 육각 그냥 믹싱 글리터 같은 거 너무 큰 애 올리면은 리프팅을 안 하니까 좀 작은 애들로 그냥 저는 베이스 없으니 클리어 없으니까 그냥 베이스로 할게요. 키젤 탑 위에 꼬무탑. 키젤 탑 저희 논탑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네, 저희 키젤 분들 대답해 주실 거예요. 떠밀고 아트하기.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그럼 또 탄생석과는 다르게 또 얘네가 위에서 반짝반짝 거리죠.
잡아주시면 돼요. 오른쪽 손이요? 저 요거 요 컬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게 저희 이번 가을 신상 나온 컬러인데 못 꺼내다 잠시만요. 109번이요. 저희 이번 가을 신상 컬러. 신상 컬러하고 위에 꼬무탑 한 거예요. 꼬무탑 미경 안 남아요. 손님들이 시술하면은 부드럽다고 자꾸 만지세요. 그리고 각큐어 하시고 저는 탑이니 이거 팁이니까 그냥 탑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손님 손에 시술을 하실 때는 글리터 있으니까 오버레이 살짝 들어가시고 탑으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팁이니까 그냥 탑만 발라서 마무리. 그리고 큐어 할게요. 저도 그냥 오버레이 하고 그 위에다가 꼬무탑 발라요. 어차피 꼬무탑이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광탑 바르실 필요 없으신데 저는 그래서 오버레이 하고 바로 그 위에다가 꼬무탑을 발라요. 더 오래 가구쇼? 오래 가구쇼는 뭐죠?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탑도 1분 큐어하고 있어. 시간이 너무 빨리 안 갈까봐. 뭐지? 무서운 게. 잠시만요. 오! 벌레인가 봐! 소리가, 엄마! 오씨. 초록색이 벌레였어. 어떡하지? 어떻게 죽이지? 어떡하지? 죽었다. 벌레가 죽었다. 벌레가 죽었다. 저 지금 엄청 깜짝. 여기 초록 색깔 이거 보이세요? 저 원래 벌레 잘 못 죽이거든요. 보셨죠? 저희 키젤 브러쉬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돌렸어. 아, 저 진짜 벌레 못 죽이는데 지금 제가 도망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 이렇게 잔인한 사람 아니에요. 짠! 완성! 빨리 끝났죠? 이거 열 손가락 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리겠죠? 안녕하세요. 오. 벌레 시체 위에서 해야 돼, 지금. 오, 소름 끼쳐요. 지금 오신 분들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큰 벌레여서 모아둔 거예요. 종이컵에 가둬놓은 거예요. 저 이거 좀 작은 벌레여서 그나마 브러쉬로 죽였지. 큰 벌레였으면 저 지금 도망쳤어요. 키젤러님들은 음역대가 혈종만 같은 저만 그런가요? 무슨 말이지? 통역이 필요해. 저, 어? 밖에 또 고양이가 지나가는데 미치겠네, 오늘. 동물의 왕국인가? 키젤 5번. 라모니는 제가 여기 벌레 오면 무서워서 못 잡아서 종이컵에 가둬놓거든요. 그럼 언니가 벌레냐? 이러고 이렇게 와가지고 엄청 터프하게 종이컵을 열고 벌레를 탁! 한 방에 빡! 죽여요. 엄청 멋있어요. 아, 목소리 비슷하다고. 그런가요? 이거 니트제 14번. 저 라방할 때 좀 평소에도 별로 똑똑하진 않지만 더 멍청해지는 것 같아.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그리고 닦지 않고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거 탄생석 4번. 아니 그게 모아놓는다기보다 거기 놔두면 걔가 결국 자연사해요. 자연사하면 신랑이 와서 치우죠. 언니가 안 오면 신랑이 와서 치워요. 자, 이 상태에서 큐티클 라인 올리고 슉슉 뭔가 이렇게 아타앙쳐 휘저어주세요. 그리고 사이드 맞추고 프리엣지 맞추고 사이드 맞추고.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린다고 천천히 해서 그렇지 진짜 손님 손 시술할 때는 휘 이렇게 하면 끝나요. 얘는 아까보다 탄생석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이게 어떤 걸 더 많이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저 이거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저희 키젤 1번 브러쉬 사용했어요. 이걸로. 키리쌤 오셨어요. 그리고 큐할게요. 노래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다. 어? 여기 맞아. 시체 있지. 엄지야. 네, 제가 힘을 좀 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자꾸 이거 오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막 물어봐.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근데 이 글리터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이미 탄생석이 워낙 반짝거려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올릴게요. 이것도 안 올리면 팁을 몇 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막 바르고 글리터를 대충 엄마? 제가 뚜껑 닫고 막 글리터 찍었어요. 진짜 정신이 없어. 정신이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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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짓을 하였군. 글리터를 대충 올리고 이렇게 스네 없게 옆을 이렇게 보시면서 스네가 있나 없나 보고 스네 있으면 좀 눌러주세요. 글리터 서갖고 큐어되면 단자 생기니까. 아니 그냥 클리어 젤로 하시면 돼요. 저는 클리어 없어서 그냥 베이스로 했어요. 그리고 큐어 하는 동안 탑을 준비해 주세요. 키리쌤 저기 뭐야 사진 합성해놓은 거 보고 저 진짜 완전 빵 터졌잖아요. 그리고 탑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고객님들 손해하실 때는 이렇게 글리터 같은 거 들어갔으면 살짝 오버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큐어. 탑은 1분 정도 큐어해주세요. 저희 램프 이거 신상 램프요.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뒤에 초 이렇게 누르시면 남은 시간이 표시되면서 거꾸로 카운터가 내려가고요. 그냥 손을 넣으면 그냥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해갖고 120초까지 그리고 자동으로 꺼져요. 러프젤 아트요? 러프젤은 D사 아닌가요? 여기 제가 여기 초 그냥 선택해서 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그냥 손 넣으면 자동 센서여가지고 그냥 바로 큐어 돼요. 제가 초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그러면 120초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쵸? 램프 장난 아니죠? 저 이거 계속 시술하면서 계속 이렇게 만졌어요. 램프처럼. 원래 시체가 날 쳐다봤어. 다시 돌려놓을게요. 저희 키젤 램프 이렇게 손을 넣으면 켜지면서 저기 자동으로 초가 보이시죠? 아까는 제가 뒤에 세팅을 하면 그 초가 거꾸로 카운트 되는데 이거는 그냥
몇 초 구워지는지 바로 나와요. 완전 똑똑하죠? 진짜 끝이에요. 너 초점이 너한테 가잖아. 아니, 내 손에 가나? 그러면 끝. 제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다 색은? 색상? 실장님 대답해 주실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앤틱한 뭐 요즘에 여기 누눌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파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셔도 예쁘고. 잠시만요. 약간 이런 진주 들어간 거 파츠 올려도 예쁘고요. 키제, 네. 이번에 램프 박람회 때, 비닐 박람회 때 새로 런칭됐어요. 저희 램프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이어서 손 올리고 있어도 안 뜨거워요. 요런 거, 루눌라 실파츠 같은 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리셔도 예뻐요. 램프 컬러 하나죠. 근데 여기 손 완전 넓어서 이거 그리고 밑에 이거 빠지거든요. 이거 빠지면 패디에도 쓰실 수 있어요. 끝. 그런데 아직 20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더 준비했어요. 저 박람회 때 시연했던 아트 다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드릴까요? 마이네일님? 뭐 보여달라는 말씀이시지? 자. 이거 나 램프 자동 120초 꺼지는 거 보여드릴까요? 나 2분 동안 이거 숨 넣고 있을까? 네, 오늘 아트 다 풀어요. 이거 근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이걸로 한 시간을 채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풉니다, 오늘. 보셨던 분들, 나방 보셨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억이 좀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셨나봐요. 그 다음에 얘가 우주수박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건데. 네, 얼른 보여드릴게요. 씻으러 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박 칼라. 저희 향기젤의 수박 젤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칼라 들어있어요. 제가 특히 이거 진짜 좋아해요. 거의 다 썼어요. 이렇게 세 가지. 이거 한 번 더 해드릴까요? 니트? 이거 한 번 더 해드려요. 나가지 말고 계세요. 이거 끝나고. 요거 끝나고 이거 또 할게요. 못 나가게 안 보여줘야지. 제가 여러분 야가졌어요. 아유 시체. 저 수박젤 빨강색 툭툭툭. 이거 이번에 있었는데 수박젤 이거 시럽. 얘도 툭툭툭. 그러고 보니까 기법이 비슷하네. 수박들 저희 이번에 몇 개 있던데. 빨리 오셔서 사셨어야지. 그리고 이거 수박들 3번 글리터. 얘는 아주 소량만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면 탁해지니까 사이드랑 가운데랑 이렇게 살짝 넣어서. 비닐 못 오셨구나. 안타깝다. 그리고 저희 아까 봤죠? 벌레 죽이는 브러쉬. 저희 키젤 브러쉬로. 얘도 아까랑 비슷한 방법. 근데 아까처럼 너무 많이 섞여버리면 얘네 컬러가 섞여버리니까 요거는 살짝씩만. 아까 제가 막 이렇게 끌고 다녔잖아요. 얘는 그렇게 막 끌고 다니면 컬러가 섞여서 안 돼요. 컬러가 살짝
너무 많이 섞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고 큐할게요. 유나 왔구나. 윤짱이다 윤짱. 그리고 저희 이것도 향기젤 라인에 있는데 얘는 캔디 1번 컬러거든요. 이게 보석 젤이에요. 요거를 올릴 거예요. 아트 아까 한 거 위에다가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게 한번 싹 올려주세요. 아 브러쉬야? 저걸 지금 여기 되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거 향기젤 사시면은 보석젤 들어있는 애들에 이거 기본적으로 들어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닿으시면 안 되고 살짝 띄어서 하면 이렇게 띠가 생겨요. 보이시나요? 손님들이 이거 할 때마다 우우 되게 신기해 하세요. 이 띠를 하고 큐할게요. 저 아니에요. 저 이제 브러쉬 잘 안 구울 거예요. 소중히 아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하나 구울 것 같아 나도. 여러분 지금 제 브러쉬 저 여기 되게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방송할 때마다 하나씩 구워 먹으니까 다들 막 근데 또 그 구워놓은 브러쉬 버리지 못하고 다 저기 모아놨어요. 진짜 이만큼 있는데 한 움큼 있는데 못 버리겠어요. 뭔가 글리터 올릴 때 쓸 것 같고 뭔가 어딘가에 쓰임이 있을 것 같아서 못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엄마야 하루 종일 아주 그냥 사고를 치네. 저희 이것도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글리터 같은 거 위에다가 좀 올려주셔도 돼요. 글리터 하나씩 콕콕 찍어 올릴 때도 매우 좋아요. 대충 툭툭 올리시면 돼요. 탑젤이요? 저는 스톤 위에는 젤 안 해요. 저 이렇게 큰 거 하나씩 올릴 때는 사이드는 감싸긴 하는데 저 이렇게 풀스톤 할 때는 그냥 글루만 사용해서 고정해요. 아, 클리퍼를 끝에 자르고 꽃을 그리면 느낌이 있어? 오. 당장 잘라서 꽃을 그려봐야겠군요. 저 여기는 그냥 저희 뭐야 스톤만 하고 사이드도 하나도 안 둘렀어요. 그냥 바로 글루하고 스톤 올리고 마무리. 맞아 묘에쌤 되게 예쁘죠? 머리카락이요? 제가 뭐지 보시면은 저는 아예 끝에까지는 안 채고 여기는 비어놔요. 여기까지 다 채우면 되게 뚱뚱해 보이거든요. 위에서 볼 때 좀 얄쌍해 보이게 얘는 제가 끝에 조금 채웠더니 뚱뚱해 보이죠. 여기 끝에를 작은 애들로 채워요. 두꺼운 애들 말고 작은 애들로 사이드를 채우면 보이시나? 작은 애들 채우면 머리카락 안 걸려요. 얘도 우주수박 봐도 끝.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미쌤은 저기 제 닮았어요. 자스민. 얘는 딥블루오션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루처는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지던데요. 저는 한 달 넘게 가던데요. 이번에는 베이스. 손님들 손에 베이스 바르면 그 상태에 미경화가 남아있잖아요. 고기 위에다 붙이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TV 미끄러우니까 베이스를 한번 바를게요.
그리고 큐어. 단미쌤 진짜 자스민 닮았어요. 차 말고 그 공주야. 까만 공주 걔. 까만 공주 맞나? 인도 어느 나라 공주지? 알라딘 여자친구인데. 그리고 여기 미경아 위에다가 은박 있죠, 은박. 요거를 조금씩 올려주세요. 엄마야, 은박을 안녕하세요 올려주시고. 근데 올려주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서 있는 애들을 그냥 이거 붓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가 워낙 얇기 때문에 밑에 착 밀착이 되거든요. 미경화 위에. 그리고 아, 저희 이것도 저희 키젤 브러쉬예요. 요거는 5번. 태닝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까매요? 그리고 저희 요거 블루 라인. 아, 초점. 1번이거든요. 이거를 살짝 되게 엘사 옷 색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쁘다고 지금 난리 났어. 이렇게 빈 공간에 이렇게 대충 찍어주시고 큐 할게요. 은박 위에는 요 하늘색 요 컬러는 잘 안 올라가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큐어. 네, 저희 브러쉬 7종 새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저 5번 브러쉬, 저 이거 이번 박람회 때 엄청 많이 썼거든요. 모든 아트를 다 이걸로 했어요. 꽃 그리기도 예쁘고 뭐 닦아낼 때도 좋고. 오버 브러쉬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구워지면 안 돼. 멀리 떨어뜨려놔야지. 저희 이거 대두 금색이에요. 예쁘죠? 여기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저 썼던 수박젤 2번 시러 컬러거든요. 요거를 또 군데군데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그 밑에 은박지가 아니지. 은박 깐 거 위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안 올려도 되고 올려도 되고 이렇게 막. 그리고 어느 부분은 그냥 실버로 남아있게. 그리고 보이시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대충대충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큐어 할게요. 뱀에? 뱀에쌤 뭐지? 그리고 탄생서 5월. 그쵸? 이거 되게 여름 바다 같고 이쁘죠? 옆에 그냥 글리터를 매치하셔도 되고 그냥 컬러 해가지고 매치하셔도 되고. 아, 흡진기 뱀이라 그래서 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탄생석 5월 컬러를 아주 소량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대리석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무르르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 흡진기 좋던데. 그리고 아까 요거 5번 오발 브러쉬 요걸로 아무것도 안 묻힌 브러쉬예요. 요걸로 여기를 막
이렇게 강약을 주면서 손을 떨면서 약간 물결 치는 파도처럼 이렇게 저 막 되게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러죠. 닦아내고 강약을 주어가며 그리고 좀 빈 것 같은 데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 이게 컬러들이 세 가지 컬러가 들어가면서 되게 깊은 바다도 있어 보이고 얕은 바다도 있어 보이고 막 그렇게 돼요. 그리고 큐어할게요. 아, 이거 가야금 기법이에요? 또 오늘 알았네. 이렇게 튕기듯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기 저희 11번 저희 11번 칼라 저희 11번 칼라 이거 화이트 시럽 칼라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위를 한번 덮어주세요. 왜 기껏 다 하고 가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썼던 그 브러쉬 대충 닦으면 안 묻거든요. 아까 그냥 그거 그냥 키친타올 한번 쓱 닦고 하셔도 돼요. 뭐 묻어나와도 아까 밑에 들어간 칼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 시럽 아직 큐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군데군데만 닦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닦으면 여기 막 이렇게 초록 색깔만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밑에 썼던 컬러라서. 이렇게. 보이시나? 여기가 화이트 시럽 있는 부분, 없는 부분. 키젤 꼬무탑은 그냥 쓰셔도 돼요. 아니,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셔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쓰시면 돼요. 군데군데 되게 느낌 있는 척 닦아내도 닦아내는 건데 그냥 아무데나 알고 보면 아무데나 닦는 거 됐어. 그리고 큐하면 돼요. 꼬무탑은 저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지막 한 방울 쓸 때까지 그냥 병 열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밑에 막 가루가 가라앉거나 띡해지거나 그런 현상이 전혀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글리터를 클리어를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냥 글리터 이것도 이 붓으로 맞는 붓이네. 그러고 보니까 붓으로 그럼 글리터로 약간 선을 만들어 주듯이 이렇게 아까 걔네 파도 느낌 낸 애들이랑 겹치지 않게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넣은 게 조금 더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큐 한번 탈게요. 줄 뱀의 대표님 탈룰라급인데요. 완전 재빠른 태세전환. 이 상태에서 저희 푸탑 광탑 이번에 엄청 많이 나갔죠. 마법 가루요? 그냥 글리터 얇은 글리터. 글리터 그냥 아무거나 그러니까 막 입자 두꺼운 거 말고 조금 얇은 글리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전 팁이라서 탑발라서 마무리하는데 고객님들 손에 할 때는 살짝 오버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재료상 가루. 저 이번에 신상 나온 거는 가을 칼라랑
브러시 7종이랑 그리고 램프 나왔어요. 저 계속 와가지고 손님들이 꼬무탑 어딨냐고 이미 다 팔렸는데 계속 꼬무탑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손 만져보시라고 이거 했어요. 코젤? 코젤은 뭐죠? 끝. 엄마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40분밖에 안 됐네. 아까 제가 요거 한 번 더 한다고 했죠? 요거 다시 할게요. 자, 안 나가셨죠? 나가셨나? 안 나가셨죠? 아까 씻지도 못하고 기다리셨었는데 이렇게 두 개. 네, 저희 11월에 세탁 나갈 거예요. 키젤 5번 칼라 툭툭툭. 얌디찜 보여주세요. 그리고 14번 칼라 툭툭툭. 저희 꼬무탑, 아니, 니트젤은 칼라가 묻어서도 변색이 없으니까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탄생석 4월 다이아몬드 군데군데 넣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브러쉬 1번 브러쉬로 뾰족하거든요. 얘로 그냥 이렇게만 섞어주시면 돼요. 되게 손을 막 이렇게 떨면서 섞어주시면 돼요. 끝! 큐할게요. 아, 나 아까 이 탑을 안 했나? 자꾸 왜 내 손에 붙지? 얌디찜 보여주세요. 끝! 네. 입으로 막 마블 이러면서 막 고객님한테 실수할 때 마블 이러면서 보여주세요. 탑이 안 발렸네. 끈적거려.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조금 더 반짝였으면 좋겠으시면 말도 막 꼬이네요. 정성스레 섞는 척.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렇게 글리터를 대충 육각 글리터 작은 거 이렇게 픽싱되어 있는 애들 이거 열 손가락에 다 해도 시간 별로 안 걸려요. 그 연예인들 이렇게 머리에 헬멧 쓰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뒤로 설치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뒷짐을 치고 걸어 다니면은 얌디찜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세탁이 아마 11월 2, 3, 4로 알고 있어요. 마블 섞을 때 네, 아무것도 안 묻혔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묻힌 붓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하시고 이렇게 끝내지 말고 이거 일단 큐 할게요. 이렇게 끝내지 말고 여기 위에다가 파츠 같은 거 앤틱한 파츠 같은 거 붙여주시면 마블 아트는 빨리 하고 여기 위에다가 파츠를 붙이시면서 시간을 끄세요. 파츠를 막 종류별로 다 꺼내가지고 막 고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끄면 되지. 이거 올려봐 드릴까요? 저거 올려봐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저는 막 아예 그냥 이렇게 서랍 통째로 빼갖고 고르시라고 그러고서는 올려드려요. 이런 왕진주 같은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조심히 들어가 유나. 이런 왕진주 원래도 니트랑 원래 니트 옷에 진주 단추 많지 않나요?
그렇게 이런 거 올려서 올려도 예쁠 것 같고, 그쵸? 이런 거 예쁘죠? 이거 하고 오버레이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마블은 빨리 끝내고 위에다가 파츠를 올리셔서 매출을 증진시키세요. 이런 것도 하나씩 올리고. 앙고라 진주. 맞아 맞아.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저 그것도 예쁘던데. 어디 갔지? 약간 저 지금 안 보이는 데서 엄청 파츠 찾고 있거든요. 이런 파츠 있잖아요. 저 시안 땐 그 거기에 있는 애들은 요거 올렸는데 이런 파츠 이런 거 밑에는 금색이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올려도 예쁘죠. 뭐 어느 방향으로 올리시든 이런 거 딱 하나 올리고 오버레이 하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치 예쁘겠죠. 마블로 하시고 위에는 파츠를 올리시면 돼요. 진주나 저런 앤틱한 파츠가 니트 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고급지죠. 저 이거 하신다고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 피드 보고 임산부셨는데 이거 진짜 이거 하려고 인천에서 오셨어요. 그 제가 파츠를 서비스를 해드렸었죠. 저 이거 엄청 빠른데 엄청 빨리 끝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느 컬러를 많이 넣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회색이 많이 들어갔고 얘는 좀 핑크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거에 따라 느낌이 더 달라요. 키티쌤 보고 싶었는데 짠 그랬는데 다 끝났어. 그러면 브러쉬를 좀 자랑할까요? 뭘 자랑해야지? 저희 브러쉬를 제포해드릴게요. 짠짜잔짠 짜라짜라짜 짜라라라 한 방에 다 빼자. 오! 마이크 경쾌한 소리 지금 방 들으셨어요? 부뚜껑끼리 투명한 소리가 났어. 제 번호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번, 2번 또 숫자 못 읽는다 또. 3번 얘는 왜 캡이 없지? 4번 그리고 아, 저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5번 브러쉬 램프도 자랑해야 돼서 치우면 안 되는데. 아 램프 나 구울까봐 코드를 빼버릴까? 얘가 6번 그리고 7번 아 제가 뚜껑 막 닫아갖고 얘 털이 조금 섰는데 저도 막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브러쉬를 털을 세웠네요. 램프 손 안 날 거지롱 안 구울 거지롱 보이시나요? 램프 돌아 램프도 안 돼 위험해 돌아 램프요? 램프 이거 진짜 좋아요. 저희 거 엄마야 저희 거 이번에 나온 램프 되게 좋아요. 보이세요? 저희 7종 브러쉬 나온 거 앞에 세필이 3개고 여기 사선 브러쉬, 오벌 브러쉬 그리고 조금 큰 거 이거는 뭐 클리어 오버레이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작은 오벌로는 뭐 닦아내고 꽃잎 그리고 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7종 브러쉬 나왔어요. 나 알아들었어? 음란마귀들. 저희 브러쉬 이번에 이렇게 종류별로 나왔어요. 보이나? 아 이거 보이나? 이거 탄성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요거 네 개는 아트 하실 때나 오버레이 할 때 쓰시고 이건 아까처럼 마블 하실 때나 선 그리실 때 쓰시기 좋아요.
색상이 다르다고요? 어떤 색상 말씀하시는 거지? 텐션, 탄력? 털성. 털성이 뭐야? 탄력? 뭐. 요렇게 7종. 텐션 진짜 좋아요. 지금 브러쉬 새 거여서 아무것도 안 묻어 있는데. 아, 길이나 모양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모를 썼어요. 내가 아는 종마. 그래서 컬러가 다 다르구나. 얘랑 얘는 컬러가, 얘랑 얘는 같은 모 같아요. 얘는 내가 클리어를 묻혀서 얘가 까매졌나? 원래 같은 모인데. 털성 누구야 진짜. 창피하다 털성. 저희 브러쉬 보셨죠? 7종. 그리고 램프 매야 또 떨어뜨렸어. 그리고 램프는 이렇게 보이나? 탑성 시트 부끄럽게. 저희 램프 피젤 램프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도명이고 코드 뽑아버렸어. 한 바퀴 돌. 광택 은은한 광택 나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시술할 때 이렇게 놔두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손이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초 세팅하는 거 10초, 30초, 60초, 99. 요거는 천, 아까 뭐라 그랬는데? 천천히 켜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안 뜨거워요. 요거 모두 안 뜨거워요. 그리고 진짜 완전 가벼워. 한 손으로 완전 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아답터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코드만 꼽으시면 되거든요. 다른 램프들은 아답터가 중간에 껴져 있어서 되게 무겁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선에 코드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손님 이렇게 손을 넣으시면 자동으로 지가 1초부터 카운터 돼요. 그리고 히팅감이 덜하게 하는 큐어 시스템 이런 거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 자동으로 켜져요. 보시면 초 이렇게 가다가 120초 되면 지가 자동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몇 초 큐어 했는지 여기서 보이고. 그거 아니고 여기 뒤에 이 버튼 누르시면 30초 누르면 30초부터 거꾸로 카운터 되고. 계란.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안 뜨거워요. 계속 올리고 시술해도. 저 이거 시한 내내 썼는데 열감 하나도 없었어요. 손 이렇게 시술할 때 이렇게 올리고 하셔도 여기가 전혀 뜨거운 그게 없어요. 공부할 때가. 아, 램프 자랑하다 공부하게 생겼네. 아, 뭐 없어서. 그게 저기 좋아요. 48하트. 그리고 요거 밑에 요거 빠지거든요. 요거 뺄 때 전 뺐다가 다시 끼기 귀찮으니까 빼지 않겠어요. 요거 빼서 패드 하실 때 쓰셔도 되고. 요 안에 램프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여기 사이드에도 다 있어요. 엄지도 다 짱짱하게 큐어할 수 있어요. 48하트요. 그리고 안에도 되게 넓어갖고 이 입구도 되게 넓어서 손 넣을 때 보이시나? 엄청 넓어. 입구가 엄청 넓어요. 자랑 다 했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아까 그리고 어떤 분이 오늘 사용한 거 컬러 보여달라고 하셔갖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요거 뽀린 니트 요거 한 거는 니트제 5월, 아니 5월이래. 5번, 14번, 그리고 저희 탄생석 라인 중에 4월, 다이아. 요렇게 세 개 사용했고요. 요거는 요렇게 세 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까 요거 우주 수박바는 저희 향기젤 라인 중에 수박젤 컬러 1번, 2번, 3번이랑 이것도 향기젤인데 캔디 사탕젤 1번 SAM 1번 이렇게 네 개는 요거 할 때 사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게
요거 딥블루오션 요거 딥블루오션은 저희 블루라인 중에 1번 약간 엘사 옷 색깔 있어. 요거랑 그리고 수박젤 방금 우주수박바에 들어갔던 수박젤 컬러 초록색깔 시럽이랑 탄생석 5월이랑 그리고 저희 쿤제 11번 화이트 시럽 컬러 이렇게 4개 들어갔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 옆에 바른 거는 탄생석 5월 요거 풀컬러 한 거예요. 수박젤 먹었다고? 먹으면 안 돼요. 손톱에 양보하세요. 그냥 저 이렇게 냄새만 맡아보라고 이렇게 코에 대드리는데 다 됐다. 스톤 바닥? 스톤 바닥이 아 저 요거 받아. 이번에 저희 가을 신상 컬러 나온 건데 저 이번 가을 신상 중에 글리터가 3개 들어있거든요. 여기 오른손 밑에 깐 거는 112번 가을 신상 컬러 중에 112번 컬러 발랐고요. 여기 왼손 밑에 깐 거는 이것도 가을 신상인데 108번 이렇게 발랐어요. 저희 글리터가 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총 일반 컬러 3개 그리고 일반 컬러 6개 글리터 3개 그래서 총 9종이거든요. 이번에 저희 가을 신상 나온 거 가을 신상 요거는 요거 이렇게 자꾸 찍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바른 거는 제가 이거 하고 매트 바른 건데 잠시만요 여기에는 요 컬러 발랐어요. 땀도 이렇게 인유샷 이렇게 찍던데 이렇게 두 개 제 손에 있는 건 이렇게 두 개. 이 올리브색 진짜 예뻐요. 저 이렇게 바르고 왔는데 승아쌤 똑같이 바르고 왔어. 요 컬러랑 요 컬러. 남들 보는 눈 다 똑같은가 봐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컬러는 이렇게 네 개 더 있어요. 약간 톤 다운된 컬러들 이렇게 네 개 더 있어요. 분해가 거제까지다. 그리고 요 글리터 3개. 요거 앞에 두 개는 제 손에 있는 글리터. 색깔 장난 아니죠. 이제 1분 33초 남았어요. 곧 끝나요. 곧 끝나기 전에 뽐뿌를 하고 막. 글리터 보이세요? 탄생석 글리터 저희 유명한 거 아시죠? 글리터는 키젤이죠.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초록색 이것도 진짜 예뻐요. 요렇게 세 가지 글리터 라인이랑 일반 컬러 여섯 개 그래서 총 9종 신상 나왔어요. 저 이제 끝나요. 모두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사용한 컬러는 피드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세 개. 감사합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용한 컬러는 피드에 올려놓을게요.